시작하자.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? 정당에는 왜 문건을 그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.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범인 사주한 사람 있으니까 정당 갈판 이력 있으십니까? 판단 계획하신 거예요?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?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? 막 하고 싶은 거 없으실까요? 공개 안 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? 검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. 뭐라고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범인 공모한 사람 있습니까?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참배를 끝낼 무렵 촬영된 이 영상에 다음 날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6살 김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혀있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. 김 씨와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가방을 풀고서 바위에 혼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. 이 인물은 부산에서 이 대표를 습격한 날과 마찬가지로 남색 재킷 등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. 다만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인 파란색 종이 왕관을 이때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습격 전날인 지난 1일 부산으로 온 뒤 당일 울산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. 울산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과 차로 20분가량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으로 평산마을을 방문할 때 보통 거쳐가는 곳입니다. 당초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에 이어 평산마을까지 방문할 계획이었어서 이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울산역을 둘러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김 씨는 경찰에 독서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경찰서 내부에 비치된 책 한 권을 받아 읽으며 지내고 있는데 식사와 수면 등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.